1953년 8월 4일 새벽 5시 15분경 한 철길을 순회해 오니 17호 지점에서 순찰 중에 정체불명의 어떤 자와 격투를 벌이다가 칼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시간으로 말하면 평양에서 진행되는 전승 열병식에 참가할 인민군 장병들이 탄 열차가 통과하기 몇 분을 앞둔 때, 당시 신고를 받고 달려온 내무원들은 열차를 폭파시키려고 시도했던 자를 추적하여 여러 날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다. 하여 이 사건은 고위기관 문서고에 오랫동안 비결권으로 남게 되었다. 때로부터 20여 년 세월이 지난 1976년 8월 18일 미제의 도발에 관한 판문점 사건이 있었다. 우리 조국 땅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던 시기에 평양의 관문인 어느 한 도시에 숨어있던 적들이 때를 같이하여 책동하기 시작하였다. 백작리야, 조선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대처하여 북풍이로 작전 준비를 다그치라. 하밀턴. 챙기서당, 프로그램이 명된 수간부에 다른 걸 또 떼고 한 건 없어? 원격자 전기를 넣던 초람을 열려고 교체질한 흔적밖에. 그 직장 종업원들 속에서 새로 개발한 고성능 원격자 전기와 수간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 흥미를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떼갈 사람이 줄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간부를 떼간 놈이 비린내를 맡은 고양이처럼 또 기어들 수 있어. 어떻게든지 원격자 전기도 마저 손에 넣자고 말이오. 경각성을 높이겠습니다. 부장 동지, 남천기공장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은 이미 전부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밤고양이 작가니 틀림없습니다. 그자가 그날 현장에 나타났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예. 그런데 아직 남천기공장이 밝혀지면서 밤고양이를 조종하는 백장미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백장미? 하밀턴 놈은 전후에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전승열병식에 참가할 군인들을 태운 열차를 폭발에 대한 지령을 백장미한테 주었댔어. 20년 동안 잠복에 있던 백장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우리가 미결고로 남아있던 그 사건을 추적해오고 있는데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어. 예. 일부 사람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혹시 그때 철길 순회원을 살해한 놈이 나무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이 사건을 덮어버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반탑과장 놈의 생각은 어떻소? 예, 혹시 놈들이 남천기계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CO 자동 조종반의 비밀을 알아내는 동시에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책동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린 제기된 모든 사건을 우리 제대를 어쩌보려는 적들의 책동과 연관시켜봐야. 설사 발생한 사건이 일반 범죄 사건일지라도 말이오. 부장 동지, 적들이 요즘 판문점 사건을 계기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CO 자동 조종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 이젠 우리가 미끼를 던져 그놈들이 낚시를 덥석 물게 해야. 그래서 우린 상급 단위와 토론하고 이미 전에 20번 동무를 파견했어. 이제부터 그 동무와 연결을 맺고 백장미망을 들춰내야겠어. 안녕하세요. 아, 담당 허연방에 좀 대주세요. 안 나와요. 김미경, 30살, 전과자. 백화점 상업 지원을 하다가 상업 부문 검열에서 제기돼서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있지. 직장장 전화 받습니다. 예?
옛 아주머니가 날 찾아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이런 말은 아무한테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해서 직장상 동지를 찾아왔습니다. 예. 실례지만 미경이가 백화점에서 나와 왜 이 공장에서 일하는지 솔직히 말해줄 수 없습니까? 아, 사실은 우리 애하고 약혼한 사이가 돼서. 예, 너무 오랫동안 모구라리는 백화점 상업지도를 한다고 뒤에서 말도 있고 하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직장에서 통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왜 대대한 소문이 돌까요? 아주머니, 사람이 가만 서 있어도 구린자가 생긴다는데 하물며 숱한 상품을 다루는 백화점 상업지도를 하면서 아도록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군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빚진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야, 정말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 미경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어? 글쎄, 빨리 물어주긴 줘야겠는데 어디 방도가 있습니까? 방도가 한 가지 있긴 있는데 미경이가 동의하겠는지. 아이, 그렇습니까? 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미경아, 어떻게 된 거니? 인차 들어오겠다고 전화까지 하고선. 미안해요.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에휴,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어서 말해. 저 관련 아주머니, 너동과장 동지가 어때요? 어떻긴, 사람이야 괜찮지 뭐, 인정도 있고. 왜? 아니, 그죠? 군어동과장이 너보고 뭐라고 한 모양이구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 미안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눕겠어요. 저쪽을 들어봐. 알았습니다.
뭐하는 놈모? 어젯밤 2시경에 움직인 대상은 누굽니까? 예, 정문에서 장안대회면 지벤 운전수가 지벤을 퇴근시킨 후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버인 놈모, 내 보기엔 누군가 순찰하는 버이 대원들을 밖으로 유인하기에 우정 방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수고해요, 관련 아주머니. 너 어젯밤에 몹시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화재가 난 것도 모르고 그냥 잔 걸 보니. 엄마나, 화재가 났댔어요? 그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머리가 너무 아파 진정제를 먹고 정신없이 자다 보니 그만. 저,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긴, 나야 합숙 관련이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뭐.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많을 거예요. 백화점에서 쫓겨온 여자라고. 그럴 수 있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다 병들겠어. 미경인 요즘 윤철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면서? 네. 그 애가 날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래?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어서 가봐라. 밤고양이 앞. 원격 조정기를 속히 애무지점으로 가져오라. 백장. 부장 동지, 20번 동무의 보고에 의하면 밤고양이가 갑자기 요양 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요양을? 갑자기 요양을 간다는 건 무슨 소리가? 월말 생산이 바쁜데. 갔다 와서 봉상하면 되지요, 뭐. 치료는 며칠만 받으면 돼요. 하긴 무슨 병인지 제때 치료를 받아야지, 뭐. 참, 미경인 서른이 되도록 왜 시집을 안 갔지? 사정이 있어서요. 사정이라니? 백화점에 있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었다던데. 그 동문 무역선을 타고 멀리 출장 갔어요. 그래? 누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뭘? 백화점에서 나온 거 말이야. 몇 번 말해야 알겠니? 너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자. 이따 사진 하나 사해보라. 어쩌제가 그게 뭐야? 이게 누구예요? 미경이 어떻게? 왜요? 놀라운가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린 물건? 그게 도대체 뭔데? 시침을 떼지 말라요. 내가 물건을 훔쳤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과장밖에 더 있어요? 이젠 그걸 대방한테 넘겨주려고 여기 왔죠? 염치가 있어요? 날 보고 원격 조종기를 훔쳐다가 팔아먹으라고 부추기고선 제가 그걸 더중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처럼 뒤가 지저분한 여자를 공장에 받아준 건 계산 안 해? 그리고
순찰하는 보이디언더란데 들장나게 됐을 때 낡은 창고에 불을 놓아 유인한 게 누군지 알아?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가 어쨌다고? 아니 그럼 날 공장에 받아준 건 이런 데 써먹자고? 정말 뜻밖이군요. 난 당신이 날 동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지. 이런 무서운 협작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뭐야? 분별 없이 놀지 말아요. 당신한테는 원격 조정기는 가짜예요. 가짜? 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걸 대방한테 그냥 넘겨줘 보죠. 어떤 결과가 차려지는가. 응? 난 당신이 원격 조정기를 가르칠 거라고 짐작했댔어요. 하지만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아, 진짜는 내가 잘 건사했으니까. 이제 보니 보통이 아닌데? 자, 우리 그럴 것 없이 서로 적게 홍종하는 게 어때요? 난 덧난 주겠다면 이제라도 당장. 그래,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건을 공짜로 빼앗을 생각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돈 벌레 같은 년 도적질은 명수인데 쓴판을 모르는군. 자. 아니. 응? 아니 왜 이것뿐이에요? 값을 계산해 줄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잖아. 값을 계산해 줄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네, 고도 말하지만 여기 모인 반장 동무들부터 직장 안에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겠어. 규율이 없고 질서가 문란하면 저 삼직장에서처럼 나쁜 놈들이 책동할 수 있는 투물 주게 된단 말이야, 투물. 참, 미경이가 여행을 갔다 와서도 출퇴근 질서를 잘 안 지킨다는데 그 단단히 통제해야겠어, 에? 알았습니다. 그 놈은 정말 문제요. 아, 무슨 처녀가 무사분지하게 싸다내길 좋아하는지. 그 서문을 두자니 무슨 장사를 한다더구만. 자, 자, 그만합시다. 남동생도 우리 공장에 있는데 궁금한 소리들을 하지 마. 네. 잘 가세요. 네. 누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작업 시간에 어딜 그렇게 돌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누난 정말 한심하단 말이야. 아, 야, 조용하라. 남들이 듣겠어. 뭐? 들으면 뭐래? 온 공장이 다 아는데. 뭘? 나 누나가 백화점에서 거를 범한건 뒤에 부모를 대신해서 내 뒷보라지를 해주느라 그랬다는 거. 헌데 공장에서 또 그럴 줄은. 윤철아, 별 수 있니? 누나도 남들처럼 시장도 하고 옷도 번듯하게 입고 싶은 걸. 그래서 누난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우린 부모를 잃고 거로 살았지만 언제 한번 양심에 꼬리는 일은 한 적은 없어. 그런데 누난 뭐야? 난 오늘부터 합숙에 안 들어가겠어. 사람들 먹기 참 귀해서.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들어가겠단 말이야? 아니, 아. 미경아. 아, 직장장 동지가. 왜요? 빨리 합숙에 가봐라. 합숙해요? 아, 무슨 일이 있어요?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찾아왔다. 어서. 리장감을 도로 가져왔다고. 너무 나비 생각 말거라. 물론 내가 고아로 자라다 보니 백화점에 있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껏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가풍으로 여겨온 우리 집안에선 너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 멀리 출장 간 우리 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이것으로 약혼을 물렸으면 한다. 우리 집에서 보낸 대상감은 도로 보내느라 하지 말고 네가 모두 쓰도록 해라.
정말 너무하구나. 네가 뭐 욕적죄를 친 것도 아닌데 약혼까지 물리면서 그러니. 남의 자식이야 어떻게 되든 제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겠지 뭐. 하긴 이제 와서 원망했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미경아, 사람은 자기를 뉘우치고 일어설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란다. 그런 이제부터라도 새 출발을 해야지. 알겠어요, 관련하시면. 밤고양이야, 돈과 물욕이 강한 미경이를 흡수하여 써먹으라, 백장미. 원격 조정기는 가져왔겠지? 아니, 요즘 그걸 들고 다니는 건 위험해요. 그 대신 CU 자동조정반 설계도면을 선에 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한번 혼정해봐달라요. 거짓말은 아니겠지? 어머, 누굴 협작군으로 보는 거예요? 닥쳐! 이봐, 이제부턴 절대로 내 승인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 뭔가 착각한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거기 꾸나불이라도 된 것처럼. 그쯤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한테 너처럼 젊고 날쌘 방조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방조자? 거기도 치우라요. 난 빚진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러는 거지. 역적이 될 생각은 꼬물 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둘 사이 관계는 이것으로서 끝내잔 말이에요. 뭐? 두 번 다시 강요하면 법기관에 신고하고 말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넌 이젠 코끼린 송아지나 같아. 전과자인 내가 고성능 원격 조정기를 훔쳤다는 걸 알면 법기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넌 물론 내 동생까지도 신세를 망친단 말이야. 이봐, 그러니 이제부턴 싫든 좋든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 알겠어? 20번 동무에 보고해야 하면 오늘 밤고양이가 접선자를 만난다고 하. 그러니 물건을 넘겨받는 접선자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소. 알겠습니다. 요, 박동무. 어. 빨리 가자고. 시간이 됐어. 알겠어. 저 몇 시쯤 됐습니까? 두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봉만, 46살. 지금껏 우리 수중에 장악되어 있던 이자가 바로 밤고양이였다. 고봉만은 미군 첩보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전쟁의 복잡한 틈을 타서 우리 측에 침투하였다. 나 11번이다. 접선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상물을 올려오지 말라. 아버님! 오, 신철이로구나. 자, 가자. 아저씨, 자요. 아이고, 영구나, 어? 자, 우리 한번 날려볼까요? 자, 어? 우차! 제 잘못이 큽니다. 대상물 감시에서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을 미리 예견하고 빈틈없는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 건데 이런 실수를 할 줄은 정말. 겨울을 찾아야 하오. 날이 갈수록 적들의 수법은 더 교활하고 악랄해진다는 걸 명심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농무에게 아이들한테 비둘기 조롱을 쥐어서 보낸 대상이 누군지 빨리 알아내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관련 아주머니, 이걸 좀 보세요.
합숙해서 비둘기를 기르려는데 관련 아주머니 생각엔 어때요? 아, 안 되나요? 아, 안 되기야 뭐 좋지. 아니 그런데 머리를 잘랐구만요. 어, 옷에 가니?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한결 더 보기가 좋아요. 그래? 네. 20번 동무가 정말 중요한 단서를 잡았어. 그 동무의 전술 방안이 아주 기발하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럼 상동리 방향에 사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처음 봅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너 미경이 동생 윤철이구나. 아. 왜 거기 서 있니? 가까이 가서 보지 않고. 너한텐 그런 언어가 없어요. 뭘? 아이고, 운전수 동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정말 옥리 아주머니가 점점 젊어지는데요. 그래요? 예. 참 듣기 좋군요. 그래요? 그럼 저녁에 식당에 갈까요? 그럽시다. 설계도면은 필요 없다. 네게 인연이 수상하니 빨리 검토하라. 야, 인연을 보이비에서 발견했다는 걸 우린 다 안다. 날 또 보자는 거예요? 이봐, 내 눈을 똑똑히 봐. 그럼 어디 한번 알아맞혀봐. 이 여자가 누구야? 이 여자도 작년에 노동단련대에 갔다 왔다. 그런데 거기서 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응? 대답해. 속담에 약삭 바른 강아지 밟는 어둡단 말 있죠? 똑바로 알아두라요. 내가 일한 노동 현장에는 여자가 모두 셋이었는데 이 여자는 없었어요. 거짓말 마라. 거짓말이야 당신이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여자는 그거 지녀서 의사였어요. 뭘 더 알고 싶어요? 이젠 됐어요. 아니, 이 세슬로 자요. 자, 둘 자요. 예, 네, 건강을 위해서. 손번 날 찾은 얘기를 누구한테 안 했겠죠? 예? 옥리 아주머니, 날 어떻게 보고 그러시오? 아, 자, 이거 옥리 아주머니가 부탁한 약입니다. 요즘 불면증이 왔다는데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올 겁니다. 고마워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납시다. 예. 들어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아니, 직장장 아빠 이거 어떻게? 어서 앉으십시오. 예. 그 우리 공장에서 사고가 난 뒤에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찾아왔수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합석 관련 주옥료 말이에다. 아, 그 요즘 쪼가면 집에 있는 운전수하고 식당 출입이 잦다고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데. 예. 아, 이거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아, 그렇다고 이상한 걸 보고서야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수다. 직장장 아바야 전쟁 때 낙하산 간첩을 신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야, 또 아직도 그걸 잊지 않고 있다니. 예.
아이고, 관련 동무가 마침 있었구만. 직장장 아바이가 어떻게? 에, 미경이가 합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도 볼 겸 겸사겸사해서 들렸었다. 예, 아유, 아유, 어서 앉으세요. 예. 요즘 그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래다. 파혼은 당했지.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다 아치 살붙인 동생까지 이 가슴에 멋지를 하니 정말 미경이가 불쌍해요. 예. 어죽하면 윤철이가 합숙해서 나가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관련 동무가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줘. 그럼 난 가겠으다. 아니. 아, 이거 얼마 안 되는 사과하고 고추장에다 미경이한테 다 주우다. 아, 방해간이 문이 걸려 있더구만. 아이고, 직장장아바 인정도. 아, 자, 예. 그럼. 안녕히 가세요. 예. 합숙에 밝기도 안 하던 용감이 어떻게 된 걸까? 귀남아, 이 어머니를 알아보겠니? 맞아요. 이 어머니예요. 그래? 여전날 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댔습니다. 아들이가 비둘기를 구해달라고 송아를 먹인다면서.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내가 비둘기를 제일 많이 기르거든요. 그래서 난 콧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어머니가 또 찾아왔거든요. 누구예요? 어? 이 어머니가? 애야, 저길 좀 버려. 콧대가 도망쳤구만요. 어. 가만. 자요. 이젠 나 치면 안 돼요. 어. 고맙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 잘 있어라. 네가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비둘기도 많이 길러라. 예, 알겠습니다. 주홍년은 교활하게도 자기가 사는 하동리와 반대 방향인 상동리에 가서 접선수단을 이용할 비둘기를 물색했습니다. 그 다음 놓친 노래 변장을 하고는 유치원 아이한테 비둘기가 들었는 조롱을 들려보내므로써 아무도 눈치를 못 차리게 했지요. 주홍녀가 그날 이용한 승용차는 집에 인사했다면서? 예, 고봉만이가 비둘기를 날려보낸 걸 보고는 즉시 대기시켜 놨던 그 차를 타고 상동리에 있는 귀남이네 집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운전수는 대체 어떤 사람이요? 술을 먹고 망태기를 부려서 여러 번 비판도 받았습니다. 주홍유는 바로 그 약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20번 동무에 보고해 오면 요즘 주홍유가 몹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혹시 주홍녀가 우리가 찾고 있는 백장미가 아닌가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 백장미?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를 종합해보면 놈들이 단순히 새로 개발한 CEO 자동 조종반의 비밀을 알아내고 생산을 지연시키자는 것만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 전 우리 세관에서 단속한 원격 조종기와 수간부입니다. 예. 과장 노지, 이건 남청기 공장에서 도난한 것과 아주 일치합니다. 놈들이 세관을 통해 들여올 수 없게 되자 그걸 훔친 게 틀림없어. 문제는 놈들이 고성능 원격 조종기를 무슨 목적에 이용하려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혁 동무, 빨리 수간부와 원격 조종기를 가지고 실체 시험을 해봐야겠어. 과장 농무 준비됐어? 예, 저기 홍무지에 전쟁식이 놈들이 사용한 시한폭탄과 똑같은 폭발물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부장 농지, 이건 CEO 자동조종반에서 쓰는 것과 같은 고성능 원격조종기입니다. 실제 시험을 하길 정말 잘했어. 문제는 놈들이 노리는 폭파 대상이 어딘가 하는 걸 빨리 알아내는 거요. 부장동지, 혹시 20여 년 전 놈들의 열차 폭파 기도 사건과 연관시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뭐라고? 주옥녀가 죽었단 말이오?
주옥녀 47살, 본명은 성명월. 바로 이 여자가 전쟁 시기 미중앙정보국이 일본 야스키에 있는 극동지국에서 직접 선발하여 파견한 백장미였다. 지금까지 남천기계공장에 배겨 있으면서 주로 사람들의 여론과 동향을 수집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월은 얼마 전 거사 준비를 다그칠 때 대한 하밀톤의 긴급 지령을 받았다. 가카,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백장미가 급사했습니다. 아, 그렇소? 정말 유감이요. 오랫동안 망측으로 활동한 백장미에게 훈장을 주도록 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망측이 없이 부풍위로 작전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부터는 왼손잡이와 연결 가지시오. 왼손잡이요? 백장미는 북조선 반탐의 눈길을 딴 데로 끌기 위한 위작물이고 진짜 망책은 왼손잡이요. 그럼... 북풍이로 작전은 이미 막을 내렸어. 우린 이제 곧 NG 작전에 착수해야 하오. NG 작전. NG 작전이요? 갑시다. 평화와 진선, 명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할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그리고 5대륙의 수많은 외국 손님들이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회의가 진행될 형용의 수도 평양에... 내 말을 명심해 뒀어. 우리가 준비하는 MG 작전은 바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될 국제의 소막에 장성곡이 울리게 하자는 거야. 국조선을 테러국가라고 저주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말이오. 저, 보이언 동지, 제가 정말 돈과 물력이 환장이 돼서 그냥이 기급적 원수라는 것도 모르고 정말 죽을 절체했습니다. 이 약을 주용료 한 대 준 게 맞소? 예, 맞습니다. 똑똑이 보, 이 약이 맞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간첩이었다지. 아, 그년이 망책이었대요. 아이고, 그렇게 무서운 년일지리야. 주홍유가 다름 아닌 백장밀 줄이야. 망책이 죽었으니 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단. 고양이야, 미경이가 가지고 있는 원격 조종기를 빨리 뒷산 샘토 바위점에 가져다 둬봐. 왼손잡이. 왼손잡이? 그러니 백장미는 하나의 휘장물? 역시 하밀턴 카카는 원격 조종기를 가져왔어? 네. 이번엔 틀림없겠지. 아, 그럼요. 그런데 그건 어디 쓰려고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고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 고사요? 내가 말했지. 내 사이 조심하라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내 말의 뜻을 알겠소? 병원 과장 선생님이십니까? 어제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예상외로 기분 상태가 정상입니다.
그러고 보면 죽은 여인이 친어머니가 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번 동무의 보고에 하면 주옥래가 죽은 다음에도 누군가가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참, 부검 결과는 어떻게 됐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다른 혐의자는 그 운전수요? 예, 아직까진 혐의자로 그 운전수가... 그렇다. 미겨이. 내일 밤 12시에 값을 계산해 줄 사람이 만나자고. 네. 절대로 시간을 어기선 안 되겠어. 부장 동지, 놈들의 암호 무전을 해득한 데 의하면 20번 동물 이번 작전에 써먹고는 즉시 없애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뭐요? 아니... 아휴... 아니... 손대지 마라. 아직도 우리 애한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싹 잊어버려라. 사람이 염치 없이 그게 뭐냐? 우리 집에선 벌써 다른 며느리감을 봤다. 이영 동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 알지 말고. 정혁 동무, 이럴 때 저는 어쩌면 좋아. 떠날 때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윤철아, 네 생일을 축하해서 누나가 새 사주도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농막수도 받아왔다. 자, 우리 같이 먹자, 응? 누가 복수나 먹게 돼? 필요 없어. 이 돈도 돌아가지라. 그러지 말고 어서 먹자. 예. 어서. 누나, 내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야. 뭔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저날의 누나로 돌아오라는 거야. 아이 돈과 물건에 한정한 여자가 되지 말고 마음 착한 내 누나가 돼달란 말이야. 어? 누나 내 부탁이라면 뭐나 다 들어주지 않았나? 그렇지 누나. 왜 말이 없나? 그러니 누나? 좋아. 다시 날 보고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요! 아니, 뭐라고? 누가 이런 걸로 사달래? 아니, 인철아... 놀아요! 나한테 누나가 없어. 없단 말이야! 뭐야... 야! 아니, 예, 윤철아, 윤철아. 윤철아,
이 누나를 용서해다오. 너는 아마 모를 게다. 이 누나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지금까지 백화점 노동지돈을 하던 고복만이가 갑자기 남천기계공장으로 옮겨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것으로 한 사람을 파견해야겠는데. 부장 동무, 누굴 보냈으면 좋겠어? 남천기계공장에 새 사람을 파견하자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발을 붙이고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화점 상업지도를 하는 김미경 동무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김미경? 김미경이라. 아, 나도 찬성이요. 그 동무가 조노식에 살해된 철길 수녀원 김창세의 딸이지. 네, 부국장 동지. 그 동무를 지금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위험한 임무요. 하지만 우리 동무들이 잘 도와줄 거요. 저... 그 공장에 다른 동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백화점 상업지도원을 하다 쫓겨났다는 소문이 나도 그렇고 또 그 공장엔 제 동생도 있는데. 미안하오. 멀리에 가 있는 애인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지켜서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미경 동무, 동무야 백화점 노동지도원을 하던 고복만이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오. 그러니 동무가 고복만이가 가 있는 남천기계 공장으로 가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럽소. 이경동무, 요즘 종세가 긴장해지자 놈들은 구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제도를 놓쳐보려고 더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어. 부국장 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순간이나마 계급적 자각을 잊고 산 절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원우이는 부모가 없지만 고아의 소름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 손목을 잡고 고리를 오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부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와 동생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달려가 교실에 모셔진 아버지 원수님의 처상화를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자애로우신 음성으로 얘들아 걱정 말거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하시면서 우리 혼우이를 한 품에 꽉 끼워놔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행복이 꽃피어나는 평화로 땅에 말없이 흐르네 결혼의 순간순간 바치는 한순간에 한생이 끝난데 20번 동무. 부장 동지. 수고했어. 부장 동지. 정말 수고했어. 이제라도 동생한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어떻소? 사실대로 말입니까? 그렇소. 윤철이도 이제는 철부지 아이가 아니지 않소? 안 됩니다. 적들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고 괴로워도 참고 있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눈물 보이는 거. 무슨 소리를 하오? 내 앞에서 울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울겠어? 어서 실컷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부작도 없이 자, 저기 좀 앉을까? 자, 어서. 미경 너머 올밤 망측과 만나는 걸 고려해보는 게 어떻소? 네. 솔직히 살아서 돌아온다는 담보가 없는 길이요. 아, 저도 합니다. 하지만 놈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놈들이 무엇을 노리는가 하는 걸 간파한 이상 얼마든지 방도가 있다고 보. 위험을 느끼면 놈들이 작전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또 꼬리를 감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속해온 이 사건을 결속하지 못한 채 또 미결권으로 남겨두게 되겠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장동지, 설사 제가 접선장소에 갔다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절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미경동무. 부장동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부탁? 와서 말아오. 제가 떠난 다음 이 샷즈를 우리 연철이한테. 어? 그런데 이걸 왜 나한테 맡겨?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제 손으로 줄 생각은 왜 하지 않소? 미경동, 어서 대답하오.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그 샷즈를 받지 않겠소? 부장동지. 잊고서 살 수 없는 내 삶을 부지켜 숭고한 우리 길 후회 없이 가고 가리. 여기가 어디예요? 값을 계산해서 사람이 만나잔다고 하고선 날 이런 데 끌고 왔어요? 조용해. 여기가 어딘 줄 알 군소리야. 전번처럼 또 날 또 보자는 거죠? 시시해요. 난 각 말겠어요. 만. 우리 망책이요. 그러니 값을 계산해서 사람이? 그렇소. 우린 이제 망측의 긴급 지령을 받아 집행해야. 명심해 들으라. 211호 열차에 하밀턴 각하의 연락원이 타고 온다. 너희들은 그 기차에 올라 트렁크를 넘겨주라. 트렁크는 세 번째 바위 뒤에 있다. 자, 빨리. 왜 그럼? 망측을 만나 값을 계산받자고요. 정신 있어? 망측의 얼굴을 봤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마오. 그렇다고 위험한 일에 함부로 목숨을 내댈 수 없잖아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비키세요.
망책의 수가 보통이 아니군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자요. 하밀턴의 연락원은 도대체 어떤 놈일까? 하밀턴 놈이 들여오는 연락원과 접선하라는 건 영국일 수 있다. 망책놈이 준 저 드렁크 안에 혹시 전현이 왜 불안해할까? 딴 마음을 먹었다면? 전해동, 서두르지 마. 다음 역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어떻게 됐어, 갓더리를? 예, 그 사이의 본명은 표도커인데 해방 후 청산된 지주의 아들로서 전쟁 전에 미군 첩보기관에 들어간 놈입니다. 전쟁 시기 신고한 그 라카산 간첩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예. 그때 당시 지급한 신문자료들을 종합해보니 우리가 예견했던 것처럼 표도코 놈을 깊숙이 위장시키기 위해 하밀턴 놈이 제물로 들여보낸 사였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증명서를 좀 봅시다. 자, 갑시다. 망책이 나까지? 고복만! 본동지, 왜 그렇습니까? 어쩐지 석연치 않군요. 예?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시한폭탄은 지금껏 놈들이 노린 고성능 원격 조종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차 폭파는 놈들이 미끼로 던진 하나의 위장물? 놈들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다른 대상이 틀림없어요. 참, 국제회의 대표들이 탄 열차는 몇 시에 통과한가요? 이제 30분 후면 본선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더무들, 빨리. 예. 아, 11번이다. 모두 내 말을 들으라. 지금 17호 지점에서 수간부를 시험하고 있는 전자기파가 날고 있다.
나 20번 듣는다. 이제 30분 후에 국제열차가 본선을 통과하게 됐다. 10km점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은 20번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표도놈을 찾으라. 시간이 급하다. 알았다. 가만, 잘 쓰세요. 시한탄을 매몰한 흔적을 발견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린다. 빨리 해제하라. 봐라, 야! 손대지 마라. 왼손잡이. 밤떠적의 햇빛을 무서워한다더니 이젠 가면을 벗어 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요? 내년이 날 용케 알아보는구나. 정말 놀랍구나. 북조선 반탐이 아직까지 이 사건을 파악할 줄은. 어리석은 수상 마라. 내 놈들이 하나 하면 열백 천만 번도 더 따져보고 만약에 경우까지도 낱낱이 밝아내는 것이 우리 버의전사들의 기질이다. 미제의 고용관 저 표덕호. 내가 바로 전우식이 내놈이 살해한 절길순이 온 김창세의 딸이다. 뭐라고? 야! 쏙 사라져. 네 애비처럼 지도새도 모르게 없이 지우기 전에. 이 원격 조종기 단추만 누르면 우리 다 끝장이다. 빨리 비켜! 그 폭탄은 절대로 못 터져. 수간부가 여기 있다. 어? 예! 우리 발악을 해도 평양으로 가는 이 철길을 절대로 어쩌지 못한다. 조금만 이처럼
거라니까. 미경놈. 부장동지. 아, 됐어 됐어. 미경놈, 기뻐하. 지금 흥룡의 수도 평양에서는 국제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평양? 평양에서 말입니까? 아,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대자 동지, 접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 덕무들, 저는 오늘 접인 강의를 마치면서 덕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의 보화가 모전 지도 온 반세기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하루 한순간도 예사롭게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계급적 원수들과 반동놈들은 사회주의 존치물과 혁명의 순위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덕무들은 앞으로 그 어떤 복잡한 사건이나 정황 속에서도 경계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목숨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설사 자기가 목적했던 인생의 목표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의 행복이고 미래인 혁명의 순회부를 보호하는 사업에서는 열백 번 죽어도 단 한 건의 미결권도 남겨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난 이 말을 덕무들에게 꼭 하고 싶었습니다. 결권으로 남아있던 사건은 결속되었지만 원수들의 모략과 책동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지구상에 미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치열한 계급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생명인 혁명의 순회부를 결사옹이하는 보이사업에서는 단 한 건의 미결권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